사당동 재건축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사당 5구역이 서울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획일화된 아파트가 아닌 구릉이 많은 특성을 살려 높낮이를 조절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으로 2025년 착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동작구 사당 5구역. 자연경관 조망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구릉지인 지형 때문에 대지의 높낮이 차이가 심한 단점도 있습니다. 최고와 최저 높이 차이가 32m에 달할 정도로 심한 구릉은 그동안 재건축의 장애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눈 올 때? 네. 저는 괜찮은데 할머니나 어머니가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재건축은 뭐 거의 10년도 전부터 된다고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최근에 통과됐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사실 뭐 어떻게 계획이 됐고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사당 5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하는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507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구릉이 많은 부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획일화된 공동주택 디자인이 아닌 다양한 높낮이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높은 구릉이 더 이상 단점이 아닌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장점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건축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자유롭게 좀 배치 건축 계획할 수 있도록. 이제 막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사당 5구역은 올해 8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에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HC 뉴스 최면희입니다.